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엔젯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A스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이루온을 관심주로 꼽았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간밤 네네. 뉴욕 증시가 그 11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뭐 당연하죠. 미국 시장에서 뭐 올해 12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 뭐 12월 달 한다는데 당초는 뭐 0.75% 뭐 정도 잔대 스텝으로 뭐 예상하다가 0.5%로 일단 축소를 시켰어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여파에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닮아서 오늘 또 상승적으로 가지 않겠네 보이고 뭐 내년 뭐 한 본전 때문에 한 3, 4월 되면은 동결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기대되고 뭐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런 뭐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네, 일단 미 증시의 훈풍에 휩입어서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왔었죠. 지난주부터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뭐 한류 제한령 해제 소식이 해제 가능성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난주부터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1월 달 고점은 한 번 정도는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류 제한령에 관련돼서 뭐 컨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게임주들이나 다른 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에는 뭐 게임주를 예로 들어보자면 뭐 판호를 받기 위해서도 기간 자체가 좀 걸리지만 이 컨텐츠 드라마 쪽이나 영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한령이 시행되고 나서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나서 6년 동안 계속해서 제작을 해왔었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보다는 이 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쪽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당분간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제작사 관련주들 그리고 요즘에는 뭐 OTT로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OTT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OTT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11월 고점을 돌파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즈와 OTT 관련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예예. 예. 자, 오늘은 한 종목 엔젯이라고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엔젯은 엔젯은 11월 18일 날 원래 11월 18일 날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며칠 안 됐죠. 자, 공모가가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그저께 13,000 뭐 몇 배까지 급등됐었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종목이 움직임과 이 종목의 회사 앞으로의 발전과 공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어떤 그런 공시라기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 특히 추세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국내 최대 검사 키트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아이센스사에 장비를 납품하여 신뢰성을 검증받아서 양산 장비를 판매, 향후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원래 바이오센서 진단 키트입니다. 진단 물질을 정량으로 도포하는 공정 장비를 개발 및 양산 단계를 돌입하여 신규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아주 좋은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이종모 실전 매매 전략은 자, 일단은 오늘 현재 그 매도 물량이 한 4천주 나와 있는데 이종목은 오늘 10,000원이 좋은 지지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10,000원 정도 또 10,000원 딱 10,000원보다 10,000원 1,200원도 괜찮습니다. 9,800원 10,000원 뭐 1,2% 정도는 매수를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하락시 추가 매수는 9,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1차 일단은 13,000원 잡으시고 한 해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 손절가는 한 8,600원 정도 잡으시고 일단은 10,000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급등 노는지 이 종목 길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 승부 오늘 내일 보시면서 한 20%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하셨습니다. 17일날 탑 머티리얼 여러분 추천했는데 당일날은 매수가 안 됐습니다. 높아서. 근데 그 다음날 이 종목이 제가 44,000원에서 45,000원 매수 추천했는데 그 다음날 18일날 저점 44,200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종가 47,000원, 5.6% 수익 중이고 또 21일날 시가가 49,000원까지 급등 나가지고 시작했는데 일단 11% 수익이 내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아마 매매를 잘 하셨으라고 믿고 화상 업다운에서 제가 네. 추천 좀 어떤 예. 뭐 매번 맞을 때만 가니까 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NZ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탑 머티리얼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그 컨텐츠 한류 제한령 해제에 따른 해제 가능성에 따른 뭐 부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이 A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죠. 근데 이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서 IP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적 재산권을 가져서 뭐 지적 재산권 자체를 판매하거나 뭐 리메이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중국 쪽 시장을 진출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굿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게임과도 연동이 돼서 계속해서 이 A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판매의 활로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최근 작품으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었는데 예전부터 다른 뭐 드라마 제작사들에 비해서 이 IP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주주 중에서 텐센트라는 중국계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류 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A스토리라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약 5편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 OTT 산업에 대한 육성, 뭐 드라마 제작에 대한 도움 예전에 이제 영화나 TV 방송 쪽에만 공제를 해줬었던 세금적인 혜택 같은 경우도 A스토리 같은 OTT 업체에도 계속해서 작용이 되게끔 지금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니까 현재 시장에서 테마성도 좀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A스토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